네, 이번 시간은 리눅스에서 여러분들의 인스턴스에 접속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리눅스는 사실은 맥과는 거의 다 비슷하고요. 사용하는 방법이. 그리고 리눅스의 배포판마다 사용 방법이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리눅스를 쓰신다면 약간씩의 차이가 나는 그런 차이점이나 그런 것들은 잘 보정하실 수가 있을 거라고 믿고 예. 우분투를 기준으로 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접속을 하기 위해서는 터미널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터미널은 자 이렇게 생긴 버튼을 클릭하면 자 밑에 터미널이 뜨죠. 만약에 안 보이면 터미널이라고 입력하고 이것을 클릭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터미널이 뜹니다. 그럼 이 터미널을 이용해서 명령으로 원격지에 있는 즉 아마존 인프라 위에 있는 여러분의 인스턴스를 제어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SSH라고 하는 통신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의 원격지에 있는 컴퓨터에 접속을 해야 되는데 그때 사용되는 명령이 SSH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근데 이것을 하기에 앞서서 먼저 해놔야 될게 뭐냐면 접속을 하기 위해서는 인스턴스에 접속을 하기 위해서는 키가 있어야 됩니다. 키파일이. 키파일은 뭐였죠? 우리가 앞서서 봤던 내용 중에 자 인스턴스를 생성해서 자 이렇게 생긴 화면에서 키의 이름을 지정을 하고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서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놨잖아요. 바로 그 다운로드를 받아놓은 파일을 비밀번호 대신에 제출을 해서 서버에 접속을 해야 됩니다. 그럼 그 파일을 먼저 찾아야 되는데 파일은 다운로드를 받았기 때문에 아마 다운로드 디렉토리에 있을 거예요. 그럼 그 다운로드 디렉토리를 한번 찾아보면 자, 저희 터미널에서 ls-al을 하면 현재 위치하고 있는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과 디렉토리의 리스트를 보여주죠. 그 중에서 다운로드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 키가 저장되어 있는 디렉토리죠. 그리고 다운로드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cd 다운로드 하게 되면 change 디렉토리에서 다운로드란 디렉토리로 디렉토리를 변경한다는 뜻이죠. 자, ls-al에서 목록들을 보면 보시는 것처럼 codingeverybody_kit.perm이라는 파일이 위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 있는 이 파일을 제가 좀 더 안전한 곳으로 이동을 할 건데요. mv는 move라는 뜻이고 어떤 파일을 이동시킨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코딩 하고서 탭을 누르면 나머지 부분들이 완성이 되면서 codingeverybody_key.pem이란 파일이 완성이 됐죠. 자, 그 다음에 물결은 홈 디렉토리를 의미하는 기호죠. 슬래시하고 .ssh 슬래시 엔터를 치면 방금 codingeverybody_key.perm이라는 파일이 제 홈 디렉토리 밑에 있는 .ssh라는 디렉토리로 이동을 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접속을 할 준비가 거의 다 끝났습니다. 자, 다시 매니지먼트 콘솔로 들어가서 여기서 오른쪽 클릭을 해서 커넥트를 열어보면 자, 이렇게 생긴 화면이 뜨죠? 자, 여기 보면 3번에 보면 chmod4000codingeverybody_key.perm이라고 되어 있죠.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codingeverybody_key.perm이라고 하는 저 key 파일을 400이라고 하는 권한에 해당되는 걸로 바꾼다라는 뜻입니다. 권한이라는 것은 그 파일을 누가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가를 지정하는 보안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 권한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저 명령을 실행할 건데 chmod change mode란 뜻이고요. 400이라고 하는 것은 저 파일의 소유자만 읽기만 가능하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만약 저 파일의 소유자가 아닌 사람은 저 파일이 있는지 추출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물결 요 홈 디렉토리를 의미하는 기호라고 했죠. .ssh 그리고 codingeverybody라고 하면 자, 저 위치에 있는 저 파일의 권한을 그 소유자만 읽을 수 있는 권한으로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얘기한 소유자는 여러분이죠. 여러분이 나중에 그 SSH라는 걸 통해서 서버에 접속할 때 여러분이 접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파일을 읽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부분을 보면 여기 example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보이시죠? 여기 있는 요걸 카피해서 자, 붙여넣기를 하는데 요 앞쪽에 있는 내용 중에서 첫 번째로 요 ssh-i 뒤에 나오는 codingeverybody_key.perm이라는 저 파일을 /.ssh/ 이렇게 해서 이 파일이 위치하는 디렉토리를 정확하게 지정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요 밑에 뒤에 있는 루트 골뱅이 그리고 여기 있는 URL은 여기 있는 URL에 위치하고 있는 컴퓨터, 즉 여러분의 인스턴스로 접속을 SSH라는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통신 규약을 통해서 접속을 할 건데 그때 이 컴퓨터의 유저, 사용자 아이디로 루트를 쓰겠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저는 우분투를 설치했고 우분투는 기본적으로 사용자의 아이디가 우분투를 쓰고 있기 때문에 자, 우분투라고 이렇게 적어졌고요.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요 codingeverybody_.pm이라는 요 파일은 여러분이 접속하는 저 URL에 해당되는 컴퓨터에 우분투라는 아이디로 접속을 하면서 패스워드 대신에 이 codingeverybody_key.pom이라고 하는 파일을 제출을 한다라는 뜻입니다. 엔터를 치면 자 이렇게 생긴 화면이 나오죠? 여기서 yes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엔터를 치면 조금 있으면 보시는 것처럼 우분투 골뱅이 ip하고 이렇게 숫자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정상적으로 접근을 한 겁니다. 그럼 이제부터 여러분이 이 터미널을 통해서 원격지에 있는 여러분의 컴퓨터를 제어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 우리가 다음 후속 수업을 통해서 웹서버를 설치하거나 뭐 이런 작업들을 하는 것들을 할 건데 그때 바로 이 터미널에서 SSH를 통해서 여러분의 원격지에 있는 컴퓨터에 접속한 이 환경을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